안녕하세요. 자, 키움 효리자 팬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2021년도에는 처음으로 팬 여러분들 만나 뵙는데요. 팬 여러분께서 약 1년 동안 경기장에 찾아주시지 못하셨어요. 코로나19가 언젠가는 종식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구해줘 홈즈를 살짝 베껴서 준비한 코너, 어떤 코너죠? 구해줘 홈즈. 그렇습니다. 구해줘 홈즈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고척 도매에 있는 좌석들을 이동하면서 리뷰와 장단점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줘 홈즈에서도 두 팀으로 나눠서 대결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팀을 나눠서 각각 4개 좌석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명부터 정하죠. 저희는 히어로팀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간단하게 히어로팀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해줘 홈즈 시작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와본 이곳은 외야 쪽입니다. 우리 외야 일반석인데요. 뷰가 엄청납니다. 뷰 예술이네. 일단 뭐 마운드는 좀 멀어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외야수가 굉장히 가까이 보입니다. 우리 이정우 선수, 그리고 외야 선수들이 굉장히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만약이라도 뭐 여기 워닝필드까지 공이 온다. 네. 그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 우리 첫 번째 장점으로 제가 이제 선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여기에 스피커가 설치가 됩니다. 외야 일반석에도 계신 분들도 함께 응원할 수 있도록. 게다가 우리 응원단이 주말에 이제 여기가 많이 차면 옵니다. 근데 전광판 장점이. 보기가 너무 목이 아프네. 전광판은 저걸 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저기 뒤쪽에 앉으시는 분들은 어떤 전광판을 봐요? 골라서 보시면 돼요. 여기, 네, 여기. 우리가 또 전광판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홈런볼도 이제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끔 여기 외야에 계신 선수분들이 공을 던져주실 때도 있어요. 아, 인사하면 인사 받아줘요. 자, 이번에 저희 히어로 팀이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우와. 3층 지정석입니다. 와, 올라오자마자 와, 한눈에 확 보이죠? 가슴이 뻥 뚫리네. 그리고 이쪽 중앙에 앉으시면 야구가 굉장히 잘 보여요. 아, 그러게요. 여기서 봐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솔직히 네. 잘 보이죠? 잘 보여요. 야구는 엄청 잘 보이는데 저 응원단 보고 싶은데 이렇게 봐야 돼서. 근데 뭐... 3층은 그래도 응원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가장 앞자리에 앉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와! 아주 잘 보여요, 여기 아주 잘 보여요. 네. 제가 부연 설명 해드리면 사실 여기가 원래 이 유리가 아니었어요. 저 뒤에 보이는 저런 난간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시야 확보를 위해서 유리로 보이는데 이렇게 막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제가 바로 이어서 준비한 데가 있거든요. 더 높은 곳으로 가시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4층 지정석입니다. 그러게요. 공기도 맑아요. 아까보다 뷰가 더 좋아졌죠. 위에서 내려오는 핫페인 이 시야 어떻습니까? 조금 더 힘들지만 이 정도면 더 좋아요. 돈 안 내고 등산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죠. 일석이조입니다. 운동도 되고 경기도 갈라봐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계단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자, 저희 비상상황시나 계단 내려가실 때 다치지 마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칠을 했어요. 여기서 보는 거랑 외야에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요. 네, 외야는 달라요. 어찌 보면 우리 선수들의 뒷모습을 좀 많이 봤다고 하면 여기는 우리 선수들의 앞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약간 박동원 선수 좋아하는데 박동원 선수는 뒷모습만 봐야 돼요. 가깝잖아요. 그리고 파울플라이 뜨면 박동원 선수가 돌아줘요. 이 좌석에 장점이 또 있어요. 또! 야구장에 왔지만 조금 더 조용하게 나는 야구를 관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으시면 정말 평일엔 좀 황당하잖아요. 황당하게 내가 진짜 야구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 그리고 제가 보기에 예매만 잘하면 네. 사실 테이블이 없잖아요. 근데 옆쪽에 테이블로 쓸 수 있는 간략한 이런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좌석을 미리 확인하셔서 요것까지 사용하시면 높은 층에서 테이블석에 앉는 효과를 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네. 소개해드릴 좌석은요, 편하게 테이블석도 이용하면서 응원가를 섭렵한 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커플 내야석입니다. 커플 내야석. 좋아, 좋아. 일단 이게 너무 좋다. 내야뿐만이 아니라 외야도 있어요. 아, 보니까 이쪽으로 쫙 이렇게 네. 라인이. 그리고 구해줘 홈즈
호텔에서 보면은 약간 발코니에 로망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시야가 탁 트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저희 팬분들이 이렇게 좌측으로 보시면 응원단도 볼 수 있고, 앉아서 편하게 응원을 하다가 일어나서 미친 듯이 응원을 할 수 있는 좌측.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네. 뒤에 보시면 통로가 굉장히 넓어서 이동하기가 편해요. 아, 그리고 여기 넓네. 가족분들이 오신다면 뭐 유모차나 아이들이 유모차. 돌아다닐 수 있게. 우와, 네, 여기 막 춤도 춰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나나나. 자, 이번에 우리가 만나볼 곳은 야구장의 핵심 좌석이죠. 가장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그렇죠. 응원석입니다. 우리 버건디석. 버건디석. 네, 버건디 네. 일단 장점은 뭐냐? 저희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시어리더분들이 정말 바로 앞에서 응원하는 거나 응원하는 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 그렇죠. 네. 타 팀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 하나 제가 팁을 드릴게요. 경기장에 일찍 오시잖아요. 네. 우리 선수들이 여기 바로 앞에서 몸을 풉니다.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경기 중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굉장한 꿀팁이네요. 응원석 받고 바로 옆으로 갑니다. 얘가 무슨 좌석이죠? 다크버건디석. 다크버건디. 아까 전에 우리 유재한 MC가 얘기를 한 것처럼 경기 전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단상과 겹쳐서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보여요. 근데 여기 우리 선수들이 몸 푸는 거 정말 1-2m입니다. 여기 2m. 아, 바로 앞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분들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좋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스피커가 설치가 돼서 네네.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린다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프리엠 귀마개를 그래서 하나씩 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물 때문에 사실 어지러워요. 여러분 직선타로 파울볼을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야.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여기 그물에는 너무 가깝게 붙어있으시면 안 돼요. 근데 한 50cm 이상은 떨어져서 우리 선수들을 보고 경기를 관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야 커플석도 보고 왔는데 커플석의 지조는 바로 이곳입니다. 일단 테이블 자체가 훨씨 넓고 길어요. 그리고 네, 커플석은 두 명까지밖에 앉을 수가 없었는데 보세요. 네 명, 하나, 둘, 셋, 넷. 한 가족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바로 이 테이블석입니다. 경기장과 가깝고 그리고 더그아웃 바로 위쪽에 있고 얼마나 시야도 확보가 잘 됩니까?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팁은 유니폼을 입고 오는 경우는 많지만 여기 테이블석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 저는 턱돌이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유니폼을 이렇게 붙여놓고 경기를 관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카메라에 굉장히 잘 잡힙니다. 제가 한 가지 잘 잡히는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나왔다. 일단 눈빛이 간절해져야 돼요. 그리고 유니폼을 모아요. 자, 여러분 여기는 바로 고척 스카이돔의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바로 로얄 다이아몬드석입니다. 일단 보시면 좌석 폭이 넓은 가죽 의자에 편안한 좌석이에요. 거의 이 정도면은 CGV인데요? 팔걸이가 있잖아요. 거의 CGV예요. 다른 곳도 뭐 가깝게 선수분들을 볼 수 있다 했지만 이곳은 선수분들 숨소리까지. 숨소리요? 이 차고가 굉장히 가깝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사이팅한 자리. 더그아웃도 보이고요. 더그아웃은 솔직히 다른 좌석에서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훈련하시는 선수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아, 좋네요. 그리고 아까 네. 테이블석에서는 선택받은 자만이 이렇게 애절한 표정, 아까 다시 보여주세요. 애절한 표정을 지은 사람만이 TV에 중계에 잡힐 수 있다면 그냥 앉아있어도 잡아줍니다. 아, 계속. 코스 뒤편에 앉아계신 네. 분들? 계속.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포수 뒤쪽에 앉아 계시면 가끔 빗맞은 파울타워가 그물 쪽으로 바로 날라와요. 그래서 팬분들이 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 대신 그물망이 안전하게 막아줘요. 찢어지진 않으니까. 제 말은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는 장면이 방송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야구를 하는 동안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자리예요. 맞아요. 이게 신경을 계속 써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TV에 나오려면 그 정도 감수해야죠. 그래, 요거는 아마 눈치 못 채셨을거든요. 옆에 여기 열어보시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개인 음식 테이블 같은 거. 여기 이제 여기다 이제 책을 넣고 책을 꿀팁. 보는 거죠. 저희도 여기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정. 키움 팀이 승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직 스카이박스를 안 봤어요. 아, 가장 핵심적이에요. 스카이박스 네. 지금 보러 가시죠.
마지막 저희의 핵심 카드 스카이박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름이 일단 너무 고급지네요. 스카이박스. 가장 기대가 되네요.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그 스카이박스만의 영험한 공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스카이박스의 장점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고척 스카이돔에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주변이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VIP 동선을 통해서 입장하실 수도 있고 주차도 하실 수도 있고 줄도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박스는 9인실, 14인실, 20인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스카이박스의 또 진정한 장점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이제 바깥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스카이박스 안쪽에서 네. 경기를 관람하실 수도 있고 이제 뭐 음식을 드시거나 하신 후에 이렇게 나와서 경기를 여유 있게 관람하시는 거예요. 독립된 공간과 네. 응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해서 다 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 팀이지만 좋은 네네. 점이 있더라고요. 안에 TV가 있어요. 아, 그렇죠. TV. 좋죠. TV를 통해서 이제 타구장 소식도 볼 수 있고 이제 우리의 필승 카드 네. 스카이박스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좌석을 선택하실지는 팬 여러분의 선택인 것 같아요. 팬 여러분, 코로나19 종식되면 경기장에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좌석 클릭하셔서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좌석을 가더라도 또 우리 고척 스카이돔의 장점이 있잖아요. 비를 맞지 않고 또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야구를 볼 수 있는 우리 고척 스카이돔. 어떤 좌석을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올 시즌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희 구장의 좌석을 소개하면서 다 돌아왔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희 구장. 하루빨리 경기장에 팬 여러분과 응원하는 그날 기다리면서 저희는 키움 히어로즈 파이팅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파이팅! 파이팅!